지붕만 드러낸 채 물에 잠긴 집들. 댐 폭발로 헤르손 지역 600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고립된 사람들에겐 소형 드론을 이용해 물과 비상식량을 전달합니다. 군인들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우카 댐이 파괴된 지 사흘째.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4만 명 이상이 홍수 위험에 처했고 수십만 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람한 강 주변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이 대거 쓸려 내려갔을 수 있다며 강물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대에선 벌써 물고기 수천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오염물질이 강을 따라 흑해로까지 떠내려가면서 루마니아와 조지아 등 주변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이 때문에 전 세계 식량난이 심화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댐 폭파는 환경 학살이라고 비난하고 국제사회에 긴급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오쿠반테 просто кинули людей в цих страшних умовах. Без порятунку, без води, просто на дахах.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은 전선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뚫리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국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추가 병력 20만 명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박상은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 대형 댐이 파괴됐습니다. 이대로면 큰 재앙이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965년에 건설된 카우카 댐은 높이 30m, 길이 3.2km의 대형 댐으로 저수량이 상당합니다. 미국 그레이트 솔트호에 맞먹고 우리나라 충주호의 6.7배에 달합니다. 하류의 피해는 바로 대형 홍수입니다. 벌써 8개 마을이 침수됐고 16,000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상류에도 있습니다. 바로 유럽 최대 핵발전소 자포리자 원전이 있기 때문이죠. 원전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댐과 원전이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카우카 댐이 가장 하류에 위치해 중간에 5개의 댐이 있어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댐 파괴가 심각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카우카 댐 없이는 유량 조절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인근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눈이 녹으면서 이미 지난 4월부터 수위가 계속 상승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거리를 비버 한 마리가 배회합니다. 물 위를 표류하는 개, 갈 곳 잃은 소도 시민들에 의해 구출됩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일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16,000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는데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댐이 있는 마을의 동물원에선 원숭이, 당나귀, 조랑말 등 300마리로 추산되는 동물이 모두 죽고 백조들만 살아남았단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헤르손 지역의 수위가 3.5m 상승하면서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안고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대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은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을 SNS에 올리며 동물들도 러시아가 일으킨 환경적 재앙의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카우카 댐 파괴 관련 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수십만 명이 식수난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강 범람 과정에서 주변 산업단지의 화학물질이 쓸려 내려갔을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강물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총 길이 87km의 수도관 건설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Абсолютно свідомий, підготовлений вибух. Вони точно знали, що вони роблять. 생태계 파괴에 강 주변에 매설된 지뢰까지 흩어지면서 피해 회복엔 수십 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농업 생산 차질이 우려되면서 국제 식량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다음 주 인근 자포리자 원전을 현장 방문해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댐 파괴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소행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규모 환경, 인도적 재앙을 초래한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습니다. 댐 파괴가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속도를 늦출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반격이 본격화할수록 이런 식의 전선 밖 파괴 행위가 늘고 양측의 엇갈린 선전전도 더욱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거대한 섬광이 번쩍이더니 짙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고 폭발은 수차례 계속 이어집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16,000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주민들에게 홍수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댐 근처 마을에선 갑자기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몸을 가누기도 힘듭니다. 집안 생활용품은 물에 흠뻑 젖어 둥둥 떠다니는 등 곧바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이 30m, 길이 3.2km의 카우카 댐은 근처 자포리자 원전에도 물을 공급하는데 원전은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объектов,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е станции, разрушенные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некоторые дом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하고 환경학살이자 원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폭발은 고의적인 것이라며 댐이 터졌지만 자신들의 영토를 수복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댐 폭발은 우크라이나 핵심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테러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댐이 폭격으로 파괴됐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의한 테러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댐 폭발 배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